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대로 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피아노를 칠 때의 바른 자세 기억나시나요? 윗팔과 몸통 사이에 알맞은 공간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네,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도 바로 이 자세에서 해 주셔야 올바르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통 스케일, 아르페지오 하면은 대충대충, 빨리빨리, 후루룩 안 듣고 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잘 치려면은 어떠한 그런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거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100%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연습을 했더라면 좀 재미있게 연습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잘 이해가 안된 채로 연습을 하니까 참 주먹구구식으로 기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생각하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는 제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많이들 아실 테지만 테크닉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케일과 아르페지오가 정말 손에 습득이 잘안 되어 있으면은 곡을 치실 때 예를 들어서 에튜드나 뭐 소나타 어떤 곡이든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기를 잘 연마하시면 곡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빨리 습득을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제 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연습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유연하고 매끄럽게 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반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윗팔과 몸통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 자세로 오른손을 중음역대에 놓아주세요. 가운데 자리에 나와주세요. 릴렉스가 된 자세지요. 오른쪽 팔꿈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한옥타브 C메이저 스케일을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에 주목해 주세요. 손목의 높이 변화를 보셨나요? 제가 도레미를 치면서 살짝 손목이 위로 향하면서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 관절을 살짝 안으로 구부리면서 파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손목의 높이 변화인데요. 손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려줌으로써 엄지손가락이 편하게 릴렉스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손목의 높이 변화가 없이 엄지를 넣으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딱딱한 상태로 파를 치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경직되고 굳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매끄럽지가 않겠죠? 자, 솔라시도 2번, 3번, 4번, 1번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엄지손가락이 나오기 전에 2번, 3번, 4번 치실 때에 손목을 약간 위로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가듯이 올려주시면서 엄지손가락을 넘겨보세요. 네, 엄지손가락 잘 넘기셨나요? 엄지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손목을 이렇게 엄지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액센트가 티가 나게 딱 붙어버려요. 솔라시도를 2, 3, 4, 5로 치실 때는요, 4번과 5번 손가락에 주목해주세요. 우리 손가락 중에 4, 5번이 제일 약한 거는 다잘 아는 건데, 이 4, 5번을
2번, 3번과 차이 나지 않는 소리로 만들어줘야 고르게 들리잖아요. 4, 5번 손가락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가 약해지거나 그야말로 4번, 5번 손끝이 건반 위에서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억지로 강하게 치다 보면 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딱딱하고 굳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시려면 역시 손목을 잘 써주셔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도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건반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4, 5번 칠때 손목이 조금 올라간 것이 보이셨죠? 4번 손가락, 5번 손가락. 특히 왼손은 더 약해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요. 원래 약하게 타고 나서 다른 손가락보다 손목 높이를 조절해 주지 않으시면 손가락 끝에 무게가 잘 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4, 5번 소리가 약하게 나면서 스케일의 균형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스케일 하행을 해보겠습니다. 하행할 때에는 3번과 4번 손가락을 잘 봐주세요. 엄지손가락 다음에 3번과 4번이 나오는데요. 이때 3번 손가락을 약간 들어서 넘기셔야 합니다. 4번 손가락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는 느린 템포로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느린 템포로 연습을 하실 때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손가락 사이사이가 붓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손가락 독립, 이것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템포가 빨라지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왼손을 해볼 건데요. 왼손도 오른손 스케일의 개념과 같습니다. 오른손의 상행과 왼손의 하행이 손가락 번호가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상행했을 때처럼 왼손 하행할 때에도 엄지를 손목 높이 조절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왼손의 상행과 오른손의 하행에 손가락 번호와 손목의 움직임이 같은데요. 아까 오른손 하행할 때 3번과 4번 손가락 움직임이 어땠었죠? 엄지손가락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약간 들어서 넘겼었어요. 연습하실 때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손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을 항상 눈으로 잘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지금 말씀드린 엄지손가락의 움직임과 3, 4번, 4, 5번 손가락의 움직임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시선이 악보에 가 있으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잘 봐주셔야 합니다. 스케일 치실 때 답답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아르페지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페지오도 스케일과 개념이 같아요. 단지 스케일은 음의 나열들이 2도 간격이에요. 그런데 아르페지오는 3도 아니면 4도입니다. 간격이 스케일보다 조금 넓지요. 그런 만큼 손목과 엄지손가락의 유연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르페지오예요. 그래서 스케일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르페지오도 자세를 스케일처럼 취해 주시고요. 팔꿈치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금 심해저 아르페지오를 쳐볼 건데요. 시선을 저의 오른쪽 팔꿈치로 향해 주세요. 네, 시작부터 끝까지 팔꿈치가 한 방향으로 꺾임이 없이 쭉 오른쪽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꺾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꺾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팔꿈치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동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르페지오를 잘못 치시는 경우가요. 이 꺾임의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그야말로 소리가 울퉁불퉁하게 되고 엄지손가락 소리가 다 세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미솔도 솔도 사이가 4도라서 은근히 멀어요. 이 솔도를 완벽하게 레가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끊어서 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팔꿈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유지시킨 채로 도미솔도를 쳐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리셨나요? 제 귀에는 가볍게 연결되는 게 들렸습니다. 이 솔도를 빈틈없이 연결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솔도 사이를 빈틈없이 풀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엄지가 건반을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빼주세요. 만약에 이 꺾기 동작이 반복이 되면 아르페지오가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케일도 그렇고 아르페지오도 처음부터 끝까지 팔꿈치의 방향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연습을 해오셨다면 오늘부터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팔꿈치의 방향을 유지시키며 연습한다. 또 엄지를 손 안으로 부드럽게 넘겨질 수 있도록 손목의 높이 조절을 해준다. 이것이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잘칠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스케일과 아르페지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습량보다는 한 번을 하셔도 정말 방법을 올바르게 하셔서 손가락, 손목, 팔꿈치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절대 제대로 한 번만 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이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